두 살짜리 아기의 세 파이프를 휘두른 엄마에게 대법원은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셋을 낳으면 지원금이 나올 줄 알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부동산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빚독촉을 받은 데다 별거하던 남편과 싸운 데 따른 화풀이로 딸의 머리와 허벅지, 엉덩이들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긴 채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습니다. 닭뼈를 삼키라고 했습니다. 생후 25개월 몸무게 12kg에 불과했던 아이는 뇌출혈로 이튿날 숨졌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은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양하고 화난다고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6년 첫 주일입니다. 2015년에 심히 창대하리라의 표현은 심판을 거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표현은 결국은 승리하리라입니다. 심판을 겪었지만 팔복의 가치관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비구비 성화와 영화를 거쳐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맛보며 이제야 섬기는 삶으로 사명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가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 셋째 날과 넷째 날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빛과 어둠도 나누셨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도 나누셨는데 이제 바다와 땅에 대해서는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뉠 것이 있고 모일 것이 다릅니다. 바다와 땅을 모이고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둘 다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각자 알맞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다는 물이 모여서 더 풍성해집니다. 모인다는 단어는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나에게 와서 나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늘 나누다 보면 이제 나 모이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예배로 공동체로 함께 묶여서 튼튼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로 마른 땅도 되고 무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 현 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물에 덮여서 그 모습이 안 보일 뻔했는데 물이 마르듯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니까 수없이 바람을 주셔서 말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땅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을 말리시지 않았으면 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죄와 고난을 오픈해서 드러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없어도 그 나눔을 들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풍성한 또 물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도 교회에서 뭐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물이 돼 가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게 더욱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다보다는요 사람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벌거벗어 드러내지 않고 오직 풍성한 바다만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이고 드러나는 과정이 참 힘들지만 섬기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그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물고기와 식물들이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데
땅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땅에는 식물과 인간이 삽니다. 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병, 양철조각, 플라스틱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들과 더러운 오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땅은 정말 최고의 옥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내는 게 땅이에요. 믿음의 땅 옥토가 되어서 올해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유영철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명한 사이코패스 연구자로 알려진 로버트 디 헤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의 좌뇌는 언어를 관장하고 우뇌는 공간지각, 음악적 이해, 감정적 경험 등을 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때 복잡한 기능이 분산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쪽 뇌에서만, 이 좌뇌에서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사이코패스들은 언어 중추가 양쪽 뇌에 있어서 양쪽의 대뇌 피질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쫙 해도 힘들 판인데 양쪽에서 주도권을 막 장악하라고 경쟁을 하니까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진술을 하고 그 말에 통일성이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가사는 줄줄줄줄 외우는데 음악은 모르는 등 오직 사전적 의미만 알기에 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만 단어에 해당하는 감정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현재에만 몰두하고 눈앞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특성을 이제 가집니다. 유타주의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자 사이코패스인 게리 길모어는 그 플레이보이지와의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붙잡힌 이유는 오직 참을성이 없어서 조금만 참으면 안 붙잡힐 텐데 그냥 골치를 썩으며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는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를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해머 스미스라는 또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느끼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유영철은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안 되었고 로버트 디 헤어가 연구한 사이코패스 진단법에 의해 진단을 해보니까 거기서 40점이 최고인데 34점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거죠. 근데 일반인도 15점, 16점은 이제 된다고 해요. 한편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산업심리학자 보드와 프리츠는 영국 최고 경영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였으며 또 임원으로 승진할 대상자들 가운데 3.5%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디 헤어는 남다른 지능과 포장술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를 양복 입은 뱀, 예. 이렇게 이제 snakes in suits에 비유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말씀에 상응하는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내 배우자로 자녀로 또 목장 식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에 이런 힘든 사람마저도 섬기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섬기려면 오늘 땅처럼 가진 상처와 쓰레기를 다 받아내는 마음밭이 돼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고 또 숨어서 혼자 은혜 받는다고 하지도 말고
힘들어도 이것이 드러나서 말리면서 이제 기본적인 마음밭으로 되어가는 이 땅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게 말려가면서 땅이 다 드러나야 돼요. 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은 목장 개편되는 날이라서 목장 얘기를 제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목자 부부는 처음에 목장에서 서로 너 때문이야를 부르짖어서 목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지경인데 지금은 다 나 때문이야로 변화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또 한 부목자는 이혼을 했는데 15년간 그 부인과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의 반은 회생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반을 아내와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치매 어머니와 사회 부적응자인 동생 등 지금 세 가정을 부양하고 있답니다. 근데 게다가 본인은 공황장애로 약을 한 움큼씩 먹고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과 목장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정말 고난과 아픔의 아이콘인데 임대 아파트에서 치매 어머니와 사회 부적응 동생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이코패스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치매 어머니, 동생. 우리 옆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분이 돌싱이기에 음란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영적 성장이 너무 더뎌서 가정을 가지고 싶지만은 이혼한 부인과 뭐 재결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건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여집사님 중에 서로 믿음으로 만난다면 결혼도 가능하다고 굉장히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자 모임에 들어갔더니 재혼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 보고서에다가. 자,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부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시어머니와 그 사회 부적응자인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살아도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의 엄마도 그럴라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 병적이니까 아이를 지금 발작적으로 죽였죠, 그죠? 누가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물론 옳고 그름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이분이 공황장애까지 있고 약을 한 움큼씩 먹는 이분이 그래도 직장과 스펙이 좋다고 하네요. 관심이 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내고 모여야 할 땅과 바다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받아내야 할 쓰레기 오물 유리조각과 같은 식구와 지체는 누구입니까? 자, 섬기는 삶 두 번째는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예,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만 보아도 진화론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 다 각각 그 종류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고건 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 라는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제 현대의 생물학 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했어요. 20세기 노벨상 수상자들의 98%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위크지도 과학자들이 이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낙담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화석이 모두 발견되었지만 화석에서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화석들이 진화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교배하고 교란시키는 것, 혼란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자연 질서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도덕적 자세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별로 채소, 풀, 나무로 존재하게 해야 하는데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자연 법칙을 무시하니까 광우병이 하나님이 주신 천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오직 사람과 동물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게 식물의 역할이에요. 자, 물론 성공이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야망대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 그게 지옥이 됩니다. 어떤 작은 풀과 채소라도 그저 종류별로 열매만 맺어서 먹히면 되는데 들풀이 노력해서 아름드리 나무 되겠다고 일생을 노력을 하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들풀은 들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아름드리 나무 되겠다고. 풀도 지렁이도 하루살이도 모두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야. 한번 이래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야. 예, 부도가 나도 이혼을 해도 뭐 건강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에요. 예, 그렇게 찾고 뭐 이렇게 저 비교하지 마십시오. 종류대로 열매만 맺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씨는 정액이고 후손이라는 뜻이고 맺다라는 동사는 파종하다, 번식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베풀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어떤 씨앗이든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열매 맺지 못할 나무나 풀은 없습니다. 내가 열매 맺고 먹힘을 당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결말만 남습니다.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고난의 저녁이 있지만 또 날마다 영광의 아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아시죠? 예, 날마다 어둠이 오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고난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날마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지겨워. 이제는 끝나고 싶어. 그래서 막 자살을 하고 이러지만은 잠시 뒤에 찾아올 날마다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 열매가 맺혀갑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처럼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좋아해 주십니다. 빈부격차와 학력격차를 따지면서 한 종류만 좋아하고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상처와 욕심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신 그 목적을 서로 알고 가는 거룩한 관계는 있어도 특별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별난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그 다양한 목장 소개가 있습니다. 땅을 드러내고 종류대로 열매 맺는 샘플이 바로 이 목장 소개가 아닌가 합니다. 창피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지만은 맨 처음에 목장 그 저기 전공 과목하고 닉네임 적어서 이렇게 올리시라고 한 그 첫 번째 목장 소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거를 세계적으로 읽어주고 다닙니다. 자, 뭐 너무 많지만 몇 개만 소개만 하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 목장.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뿔난 목장. 각양각색 목장, 마마보이 목장, 경륜, 경마, 경정으로 대박 꿈꾸다가 망한 마사회 목장, 돈 꼬나니 전공인데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가도 만나면 저 세상 천국을 갈 게 너무 기뻐지는 저 세상 목장, 자녀 권한과 물질 고난이 전공 과목인 고혈압 목장, 아내를 목발 삼아서 절름절름 끌려오는 목발 목장, 사고가 전공 과목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각지에서 모이는 전국구 목장,
예, 돈도 없는데 이혼당했는데 사기로 뭐 이랬는데 왜 오십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전국에서 옵니다. 허탄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탄할 고백을 하고 감탄을 하는 삼탄목장. 목자는 다단계로, 부목자는 경마로 망한 부도목장.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자들이 BMW 타고 모이는 정신병원 목장. 부부가 부도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도소까지 같이 다녀온 K1 목장. 고난 없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촌스러운 평촌 목장.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름을 줬어요. 어떻게 그 흔한 고난이 하나 없냐 이래가지고. 영적 지진 아들만 모여있다는 여기까지 목장. 목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인 천국 가까운 목장. 지금은 80세로 늘어났습니다. 박사, 의사, MBA 출신들이 모였지만 정작 믿음이 없다는 빚 좋은 개살구 목장.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발표도 모르세 목장.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고향 마을에 계신 아버지로만 여기는 믿기 힘든 목장. 목자부터 목원까지 다 집도 없고 생업에 바빠서 목자 혼자 목장 보고서 쓰고 올려도 아무도 리플 안 다는 무풀 목장. 그래서 압도적으로 전공 과목에 바람과 부도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땅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류대로 보여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 정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전공 과목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람, 부도, 가출, 뭐 건강, 예, 전공 과목을 적으시고 부전공은 바람 네 번 펴서 광풍 목장, 한 번 펴서 실바람 목장, 이렇게 부전공은 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실하게 그 이름만 봐도 아, 저 목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날마다 목자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평균 연령이 80세에 가까운 골드 목장 보고서를 좀 소개들을 해드릴까 해요. 예. 이분은 목자님도 지금 79세, 80세 됐어요. 목자님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목자님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근데 74세이신 부목자는 36년을 신앙생활을 했기에 다른 사람의 나눔은 믿음의 수준이 약해서 들을 것이 없다고 목장을 들락날락하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처방으로 남의 말 경청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또 84세이신 모건은 과거 회사를 경영한 회장이었다고 지금도 명령조로 이렇게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모건들에게 반말을 합니다. 예. 처방은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81세이신 모건은 조실 부모하고 할아버지 쓰라에서 성장했습니다. 농사일에 묶여서 배움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무식하다는 그 상처가 자기 학대로 강팍하게 되었고 부인을 학대하고 손찌검까지 하게 이르러 부인이 도망가다시피 각기 살고 있습니다. 부인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81세신데 회복이 불가능한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많아요. 예. 딸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처방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예. 81세의 또 다른 모고는 파킨슨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있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장 때마다 중보기도로 성령께 구합니다. 문병 때 기도드리면 가늘게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처방은 소망을 붙드시라고 합니다. 77세 모고는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눔을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로채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처방은 말수 줄이기입니다. 75년생 모고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사명 때문에 그 아버지에 걸맞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묵상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2세 모건은 너무 오래 나눔을 하고 있기에 다른 모건이 좀 짧게 해야지 다른 모건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자 버럭 화를 내고 가면서 목장 끝입니다. 처방은 목자를 욕해도 좋으니 다시 목장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건들께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목장에 모건답게 품위를 지키며 솔선수범하는 목장이 되기 원한다고 늘 이렇게 목자님이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80세에 가까우신데
이렇게 전직 회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배움이 없는 분도 같이 이렇게 목장을 참석하시고 골드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들이 종류별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와서 자기 말씀을 나눈다는 게 너무 진짜 진짜 이게 종류별로 열매 맺는 우리 두께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방도 너무 명처방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그 우리들 교회를 다니다가 2년 전에도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또 1년 전에 다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또 다시 지금 우리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물이 팔리면은 11조를 하기로 장담했는데 건물이 너무나 큰 액수로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11조의 부담감 때문에 떠난 것 같다고. 너무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 편하고 쉽게 해서 엄청 재밌습니다. 또 한 목자의 큐티 나눔 내용입니다. 딸이 질병으로 14년을 아프고 어머니의 질병으로 7년째 감옥에 매여 있는 목자님이 계세요. 딸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늘 등교를 도와야 했고 코피가 흐르면 지혈이 안 되나 아주 무서운 병이었는데 14년 동안 그 딸을 돕느라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을 살았는데 딸의 질병이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선물임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렇게도 찾을 수 없었던 골수 이식을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의 질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지금 7년째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오직 눈만 깜빡이시고 24시간 간병을 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쳐있다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지고 삶에 비판이 생기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만 쓰는 보고서니까 어머니 제발 빨리 데려가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예, 저한테만 하는 건데 우리도 뭐 다 똑같죠? 뭐 안 그래요? 예, 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하실 수 있냐고 가서 욕할 거예요? 이렇게 20년 넘게 간호만 하시는 목자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예. 그 사이코패스 환자가 뭐 어디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힘들면 그게 사이코패스 똑같은 거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래도 딸은 14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간호해도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7년 되니까 데려가라고 하시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도 큐티 나눔을 통해서 바울의 기나긴 여정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에게도 같은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의 간병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적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픔과 악을 드러내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드러내면 종류별로 같은 상황에 다른 분들이 모여들어 거기 사람이 깃들이고 거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 얼마나 지금 아픈 분들, 간호하는 분들이 또 힘을 얻겠습니까? 뭐 별로 힘 준 것도 없으니까 얘기만 해도 그냥 힘으로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구나. 20년, 나는 10년인데 20년 한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너무 받지 않아요? 몰라요? 예. 또 어떤 목자님은요, 담임 목사님의 시집살이를 들으면서 그것도 고난이냐? 이러면서 해석이 되지 않았대요. 속으로 이제 무시까지 했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에요. 예, 여자들은 이게 이해가 많이 가도, 예, 이제 군대 얘기도 제가 수집해서 좀 해드리겠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최근에 저도 목사님의 시집살이 적용을 한번 해보았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주었는데, 설거지가 가장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었는데 가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적용보다 아버지의 위대함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걸 체험했대요. 예, 돈 벌어다 줘도 별로 위대하지 않았는데 설거지를 해주니까 갑자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따라 해보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큐티 나눔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종류대로 각각 다르지만 서로 나누며 종류대로 열매 맺으며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의 고난의 과정이 인정이 되십니까? 있어야 할 일로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와 특별한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나만 위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그저 오직 그것만 원하십니까? 종류별로 장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삶 세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니 이제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밤이 이 어둠의 세력이거나 혹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초로 하루를 주시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 주셔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쉼이고 사랑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사람에게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십니다. 낮에 일하고 이제 그 밤에 쉬며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적용입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그래서 낮과 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기 위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자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비추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과 밤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 때, 일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렇게 낮과 밤을 잘 지키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는 비추라 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불태워서 지구의 생명을 살립니다. 나에게 빛이 임하면 우리는 비추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대단한 태양도 파르스름하고 그 창백한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를 위해 나중에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큰 광명체인가 작은 광명체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낮과 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은 발광체가 되어서 스스로 비추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 달이 태양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빛을 비춘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색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빛을 비추어서 살아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관을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그저 큰 광명체로 정리를 칭하십니다. 궁창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듯이 이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우상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도 1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열심히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땅과 바다를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간증하고 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나뉘어야 할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이렇게 나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은혜지만 나뉘어가는 것도 은혜고, 나 스스로 태양이라고 여기면서 지구 같은 인생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찮은 빛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 비추다가 가면 됩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은 마치 돌에 새긴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자녀를 둔 부모는 온갖 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돈을 쏟아부어도 자녀를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자녀들은 점점 더 부모를 통제하고 이용하려 들고 부모는 절망과 패배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원고가 왜 하나 없어졌죠? 근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합리적이고도 확고한 기본 규칙이야말로 제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규칙이 근데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려면 언제나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늘 이게 감정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엄마가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슬퍼하고 똑같은 그래서 언제나 정확하게 일어나고 밥 먹고 이거를 정말 꼭 확고한 기본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냥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욕을 먹다 보면 내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고 심지어 패배자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날마다 들으면 이게 정신이 다 이상해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아빠나 엄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또 사이코패스가 꼭 또 자녀만 있겠습니까?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라도 그런 얘기를 늘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힘들어져 가는 거죠. 같이 병자가 돼갑니다. 양보하면 할수록 사이코패스의 탐욕스러운 권력과 통제 욕구는 더 달아올라서 당하는 여러분을 점점 더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나 혼자서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생 죽기만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그걸 비춰주기만 하니까 나는 주기만 했는데 되는 게 없다. 내가 태양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난 내가 이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태양도 자기가 태양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해야 되냐. 계속 공동체에서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그 아픔을 가진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얘기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럴 때 저절로 남을 비추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아직도 그런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고 채울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미스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이코패스 식구가 낫기만을 바라고 속상하고 연민이 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면 그 사람은 진짜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다, 자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비추라 했는데 어떤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밤낮 이 자녀 낫기만 바라고 이 병에서 낫기만을 바라. 아니 종류대로 비추라 그랬잖아. 종류대로 하나님의 그 태양에 빛을 받아서 내가 그냥 비추고 있으면 되는데 뭘 고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풀이 아름다들이 나무 되겠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지옥 아니겠습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자님은 예전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건축공사를 했는데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는 불교를 믿는다는 미명 아래 우상의 방법대로 낙성식을 거행했고 그것을 막으려는 성도들에게 아직 당신들의 집이 아니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술판을 벌이고 그 헌금으로 음란하게 화려한 애급을 즐겼다는 고백을 했어요. 어느 순간 돈줄이 막히니까 교회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전처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술과 향락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교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못할 얘기를 이곳에 와서 해주고 지금은 목자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헌금 가지고 잘못 쓰다 드러나서 이제 우리들 교회로 왔어요. 회개했지만 벌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간 분도 계세요. 예, 정말 교회 헌금 가지고 유용하다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은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불을 질렀대요. 정말 너무나 이건 재밌다 못해 어떻게 그냥 알코올 중독이래.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부목자 직분을 잘 감당하십니다. 정말 사이코패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나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변하여진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죄패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니까 남에게 비춰주는 인생이 되어서 목자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죄인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같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런 걸 자랑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제 무추로 드러나야 되는 교회니까 저 물속으로 다 숨겨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드러나야 되는 교회니까 다 같이 그렇게 이제 불편한 분들을 같이 품으면서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섬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낮과 밤에 잘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메일을 한 통 받았죠. 섬기는 삶의 본이 돼야 되는 이 목자님의 딸이 우리 엄마를 고발한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목자님이니까 이런 고발은 좀 드러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인용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편지 보낸 거 다 알기 때문에 읽어도 된다고 허락까지 받고 예 제가 읽습니다. 저희는 우리들께 온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한다면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너무 시험에 듭니다. 목장에서는 너무나 온화하고 믿음 있는 목자인데 집에서는 너무 다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목자가 되셨는데 문제는 목자가 된 이후부터 대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목자병에 걸려서 처방질만 해댑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한 번도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의 잘못이며 자신은 완벽한데 남의 문제여서 고난이 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앞뒤 안 맞는 적용만 해대며 가르치기만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아픈 사람이고 엄마도 아픈 사람인 걸 인정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목장에서는 제가 엄마를 학대한다고 하지를 않나.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큰 수치인 사건들을 실명으로 오픈을 해버립니다. 4년을 줄곧 엄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제가 너무 시험에 든다고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목자 일이 힘들어서 저에게 온갖 욕과 화풀이를 하며 집사님들 욕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 18시간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정쯤 돌아옵니다. 집안은 항상 쓰레기 천지며 사람 사는 곳도 아니며 집에는 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할 때만 밤을 새워 치워놓고 오첩반상을 차려놓고 집사님들에게 칭찬 세례를 받습니다.
집사님들은 이런 엄마가 없다면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일 아침부터 저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집안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에게도 완벽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분이라서 저는 정말 이상한 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적을 수는 없지만 제가 엄마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난 적도 많았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메일을 씁니다. 목사님, 제발 저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엄마를 치리해 주세요. 아무리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목자 치리가 힘들다고 병나발로 불고 큐티하는 거는 힘들다고 막걸리를 드신대요. 막걸리로 병나발로 불고 큐티하는 건 그러고 또 큐티를 하신대요.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가정생활을 한다면 저는 정말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저는 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딸이 엄마의 비리를 고발해서 마음이 풀린다면 저는 그 자체를 너무나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다면 그분은 목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목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기쁨으로 이 정도 살아내신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엄마 목자가 오셔서 내가 그 목자라고 와서 인사를 해주시면서 역시 목자 까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 목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목자들 존경합니다. 예.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일단 섬기는 삶이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늘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딸의 편지를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삶이란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어떤 역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씨도 나무도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역할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각자 직분에 충성하시고 특별히 목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처라 내 빛비처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에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날마다 고난의 저녁과 영광의 아침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길 때 기도하십시오.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이 당장 안 돌아와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뭘 섬기기까지 하겠습니까? 공감하고 채울해주며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결국 내 가족도 그 빛을 보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이렇게 이런 식구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당사자도 식구들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자와 목장 식구들을 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과 바다로 모이라고 하시는데 누구는 바다로 모이는데 누구는 땅으로 자꾸 드러나서 수없이 바람을 주시고 말려가시면서 모든 걸 드러내게 하시고 어디까지 드러내게 하실 것인가. 너무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이제 보니 식물과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몰아치게 하시고 또 바람이 오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는 그 일을 수없이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들풀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거기에는 공작도 있고 호랑이도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보내온 세월이 기가 막힌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 똑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룩한 관계보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렁이를 무시하며 차별하는 것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고난이 무색하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환경에서 빛을 들고 비춰야 되는 나를 빛으로 이제 불러주셨으니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태양이라고 생색을 그렇게 냅니다. 난 일생 주기만 했다고 생색을 냅니다. 이제 그곳에서 졸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생색이 납니다. 정말 좀 졸업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격하는 그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말이 안 통하고 힘든 식구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서 그런 사람, 내 식구와 똑같은 사람을 공감하고 채우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저절로 비춰지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누군 20년 동안 병간호만 하고 듣기도 힘든 이런 고난을 이렇게 나누면서는 우리 목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목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비춰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편지를 보낸 이 가정을 살려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비춰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윈윈하는 이런 바다와 땅이 되는 우리들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